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년에 HA로 입사했다가 10월부터 상담팀으로 옮기게 된 정혜리라고 합니다. 제가 HA에도 영어 통역으로 들어와서 계속 상담을 계속 들어가는 게 저의 보직이었고, 메인 보직이었고요. 하다가 보니까 상담을 내가 직접 해야겠다라는 욕심이 좀 났어요. 그래서 상담팀으로 제가 자원을 했고요. 만족도는 HA에 있을 때도 있었는데 상담팀이 저한테 더 맞다라는 느낌은 좀 있기는 해요. 근데 뭐 두 팀을 차별하는 건 아니고요. HA에 있었을 때도 좋았습니다. HA에 있을 때는 이제 응대 자체도 제가 했는데 지금은 HA에 응대를 해주시는 영어 선생님 따로 계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영어권 고객님들 상담 위주로 하고 있어요. 아랍권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 투어로 올 정도면 관심도 많으시고 우리 병원이 이렇게 많이 알려졌구나, 글로벌하게 뿌듯함을 느끼고요. 그리고 제가 HA에 있으면서 통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직역을 많이 다녀서 일단은 각 층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 이제 설명을 좀 잘 드릴 수 있다라는 거에 되게 자부심도 느끼고 있고 저는 일단 그 영어 관광 통역 가이드 자격증을 땄어요. 그걸 따면서 또 다른 거 뭐 자격증 딸 게 없나 찾아봤을 때 국제 의료 관광 코디네이터라는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직무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속 관심은 있어 왔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영어 통역을 구하는 곳이 있어서 제가 알게 되었고요. 나이가 조금 어리셨던 분이 계셨는데 얼굴도 되게 예쁘고 굉장히 심성도 착해 보이고 막 이러셨는데 너무 자신감이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신년 인사 그 캐릭터 G방이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고객님들한테 좀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그 고객님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더라고요. 너무 이뻐서 고객님 너무 이뻐지셨다고 그랬더니 이제 자신감을 찾아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애인이 생겼다고. 네. 전 너무 뿌듯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지금 최근에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그분이시고요.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으니까 고객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고객님. 저희는 이제 그 원래회의가 있는 달에 주어지는 키워드 같은 게 있어요. 실천사항이 주어지고 그 실천사항을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 각 팀별로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발표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원래 회의가 어떻게 수행을 했냐를 저희는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립니다. We are ready to help you make a better life. That's it.